이건 작년 새끼인데 순놈이거든요. 아, 어미가 또 있습니다. 오늘 추격전은 시작에 불과하다. 충정궁에 돼지가 지금 많지만 앞으로도 지금 네 마리는 더 있다고 보거든요. 또 관람객들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꾸준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유해 야생동물. 농가에서는 농민을 울리고 있다. 이제 제가 한번 뭔가 자른 거예요. 한참 수확해야 할 인삼이건을 밤이면 밤마다 멧돼지며 고라니가 내려와 귀화되기 위한 인삼을 먹어치워 남겨. 하나도 안 남았네요. 돼지를 다 잘라먹잖아요. 이곳에서 여름 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수확량의 3분의 1. 울타리를 세워보고 개를 먹거나 봤지만 몸에 좋은 인삼 먹은 멧돼지 고라니를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이분이 꼭 상하지 뭐 이야기하면 그래 속상해. 이 돈 다 없애 이놈 새끼들 돈 다 없애신. 야생동물의 횡포는 논까지 이어졌다. 멧돼지가 이거 다 망가뜨려 놓은 거라고 얘. 흙탕물을 좋아하는 멧돼지에겐 논만큼 좋은 놀이터가 없다는데 때문에 매일 밤 이곳을 찾는다. 욕중한 몸을 내던지는데 견뎌낼 표가 어디 갔어요? 요 안에서 딜 굴어. 돼지가 다 망가뜨려요. 배가 이거 있어야 돼. 배가 없으게 죽지. 노는 표가 없고 농민에겐 희망이 없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활동 범위도 전국으로 확장됐다. 강원도 홍천의 옥수수밭. 역시 멧돼지가 처참하게 짓밟아 놓은 상황. 소학 시기만 되면 기가 막히게 알고 내려오기 때문에 옥수수가 남아나질 않는다는데 이래서 어디 농사 지을 맛이 날까? 이게 한 300평 되는데 한 10접 정도 먹었어요. 10접이면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올해는 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성격도 날로 포악해져 웬만해선 막을 수 없다. 전기도 이제는 뭐 감당이 안 되네요. 이렇게 물어뜯었으니까. 유해 야생동물 앞에 두 손 두 발 닿던 농민들에게도 한 가닥 희망이 있었으니 바로 유해 동식물 구제다. 수확 시기를 맞아 농민들의 신고가 많아지면서 출동 횟수가 잦아졌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예. 이분들은 지금 허가 난 게요. 예. 저녁 때, 야간에. 야생동물 대부분이 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출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야간 포획은 빼놓을 수 없는 일. 오늘 밤 포획 대상은 고라니. 어김없이 논으로 내려온 고라니. 하루 스트레스를 뼈에 벌듯이 사정없이 짓밟고 있다. 뼈 하나하나 쓰러질 때마다 농민의 가슴이 무너지는 걸 고라니는 알까? 심지어 콩밭까지 접수. 노련한 스텝으로 콩밭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달리 유해의 조수가 아니다. 콩밭이란 듯이 이 논에 들어와서 벼를 뜯어먹고 콩도 뜯어먹고 배추밭에 배추 다 망가뜨리고 그렇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지은 죄에 대해선 죄값을 치러야 하는 법. 고라니, 네 죄를 네가 알거냐? 최근 4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전국 농가의 피해액은 약 2,700억 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렇다고 평생 괭이 들고 농사만 짓던 농민이 총을 들고 사냥을 나설 수 없는 노릇. 아, 우리 지역은 저 고라니가 너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심해서 뭐 어느 사람들은 뭐 수확이 한 20% 30%씩도 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농가에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농가의 적이 멧돼지나 고라니만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두 동물들만큼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또 다른 유해 동물이다. 아, 여기 그 농작물에 그냥 뭐 조류가 그냥 잔뜩 몰려오니까. 오, 네. 피해가 크세요? 아, 크나마나 뭐 이제 끝났어요. 뭐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비둘기,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도 상상 그 이상. 이 넓은 밭구석 구석을 누비며 쉴 새 없이 쪼아대니 밭에 남은 것이 없다. 처음에 연구기 전에 진부터 싹 빨아먹는 거야. 와서 매달려가지고 아주 새카맣게 덮는 거라. 과수농가 역시 비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까치 때문에 포도송이가 남아날 날이 없다. 이게 봐 까치의 소행. 남 농사 이쁘게 진 거 다 좋은 송이만 딱 따가지고 가면은 예. 그게 하나가 떨어지면 물이 줄줄하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신기하게도 당도가 가장 높은 송이만 골라 한두 알씩 빼먹으니 팔 수도 버릴 수도 없어 속이 터진다.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까치 잡으랴 뭐하랴 방법이 없지 뭐. 방법은 하나 포획하는 것뿐. 조류 피해 신고를 받고 달려온 구제단 상대가 상대니만큼 명사수들이 출동했다. 나는 새도 한 방에 떨어뜨린 나는 실력. 어디 구경 좀 해볼까요? 역시 백발백중.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아, 그런 게 남의 농작물을 탐하지 말았어야지. 어? 아, 이게 다 들깨. 이 기장, 저기 지금 이게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비둘기가. 비둘기, 꿩, 참새, 들새.
이런 것들이 피해를 많이 주죠. 이것도 유해조수예요, 그럼? 아, 이것도 유해조수인데 피해를 많이 줘요, 막대하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잡았다가 놓아주는 나량을 베풀었으나 돌아온 건 농장물 피해뿐. 그러니 이젠 보이는 대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요즘 이른 아침에 만나는 까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닌 과수 피해를 예고한다니 씁쓸한 일이다. 저 작은 새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저 날릴까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한 마리가 보통 뭐 1년에 살 한 마리 정도는 먹는다고 봐야죠. 한 마리 이상 먹어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멧돼지. 먹이를 찾아 농가로 내려오는 그들의 흔적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여러 마리가 있는데 여러 마리가 새끼들 데리고 여러 마리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논에. 오늘 막 돌아다니겠는데 어쨌든 새끼들이 들어와서. 아, 우리 집 뒤에 거기 나무밭도 다 파놨어, 엄마한테. 피해가 많죠. 어떤 피해가 있어? 아니 뭐 죄다 쑤셔놓고 뭐 고구마 같은 건 아주 심지도 못하고 동네 주변이나 이제 조금 난데 동네 주변도 이제는 안 그러더니 또 내려오는데요 많이.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는 멧돼지. 얼마나 자주 농가로 내려왔으면 논밭에서 산으로까지 연결된 그들만의 길이 만들어질 정도. 멧돼지 포획의 기본은 남겨진 흔적을 역추적해서 그들만의 아지트를 찾는 것. 분명 산속 어딘가에 그들의 보금자리가 있을 것이다. 돼지 밥이고 이 고라니 똥이고 내 길이지, 길목이지, 이렇게 오고 가는데. 이렇게 여기 다니는 길이라 자동차처럼 이렇게 다니는 길이 좁아 올라갔다는데. 동선을 파악했으니 이제 행동 개시. 이 넓디 넓은 산 속에도 각자의 지정석이 있을 만큼 치밀한 계획은 기본. 이게 다 4년간에 걸쳐 나온 노하우. 개가 안 잡으면은 놀러 도망가는 거니까 도망가는 길목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봐. 험한 산세에도 불구하고 자유자재 산을 타는 사람들. 산의 지형을 알아두는 게 멧돼지 잡기에 유리하다. 이쪽 저쪽을 쉴 새 없이 헤맨 결과 드디어 만났다고 밑에 준비하라고.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얼마나 달렸을까. 저 앞에 멧돼지 있다. 딱 보기에도 헤비 걱정. 그동안 얼마나 많은 농작물을 먹었는지 살이 아주 토실토실하다. 덩치와 피해 정도는 비례하는 법. 이만한 몸으로 논이며 밭에 들어가 뛰고 뒹굴었으니 남아날 옥수수가 버틸 표가 어디 있겠나. 자, 저렇으니까 돈 가지고 큰 덤부살 있는 데로 오세요. 잡는 것만큼 힘든 것이 멧돼지 이동시키기. 어른 19명이 끌기도 버겁기만 한데 이 몸으로 어쩜 그리 날렵하게 잘도 피해 다녔는지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이 멧돼지는 어디로 가게 될까. 피해본 농민들 뭐 주거나 해야지 뭐 갈라줘야지 뭐 그거라도 위로로 삼아야지. 성공률 100% 자랑하는 구재단도 활동에 한계가 있다. 매일 포획하러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유해 야생동물 퇴치 작전. 보다못해 이번엔 농민이 직접 나섰다. 아니, 농작물은 안 지키고 미용실 청소하는데 이래서 야생동물 물리치갔어요? 저 돼지 그 이걸 뿌리면은 돼지가 못 온다 그래서 좀 뿌려보려고. 오각이 발달한 멧돼지가 사람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면 밖 근처에도 안 온다는데 아쉽더래요. 일단 곡식을 다 망쳐놓으니까 힘들잖아. 농촌에서 애쓰고 가꾸는 걸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농작물을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 못하겠는가. 1%라도 효과가 있다면 뭐든지 한다. 아주 이게 역한 냄새를 돼지가 싫어한다네요. 집 근처까지 막 돼지가 내려오는데. 온몸에 마늘 냄새가 진동을 해도 야생동물만 막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망해놓고 멧돼지가 내려오는 길목에 걸어두면 효과가 있다나 뭐라나? 돼지야 도망가라. 이 작은 망엔 마늘과 함께 농작물을 지키려는 이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이때 이들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들을 잔뜩 싣고. 아,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인 거요? 네, 옥수수 밭에 야생동물 퇴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가재들을 싣고 왔습니다. 이 기기의 정체는 소리와 빛을 이용해 야생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일명 야생동물 퇴치 장치. 여섯 가지의 소리가 자동으로 바뀌며 울린다는데 멧돼지도 고라니도 이제 논밭에 접근하기 힘들겠어요. 이 밑에 있는 것이 이 센서로서 동물이 침입하는 것을 이 센서가 감지를 한 후에 이쪽 스피커에서 소리와 램프에서 불빛이 나는. 멧돼지를 쫓을 수 있다니 이들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까? 10,000병 붙였는데 7,000병은 돼지가 먹었어. 그러니까 뭐, 돼지 설치해놓은 거지. 뭘 그렇게 먹었는데 돼지? 옥수수는 다 먹었다시피 했으니까. 그러게 10,000병에 7,000병 먹었으니까 3,10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 돼지한테 다 주고. 그래 농사를 어떻게 먹어.
아유, 화딱지 나서 지금 죽을 지경이네. 고기상에서 술을 참 먹었더니 빌들빌들. 일로 올라오세요. 미우나 고우나 농사를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새로운 기계